안녕하세요. 김석희 노래 감사합니다. 먼 바닷길 여행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네. 자, 그래요. 오늘 뭐 바람도 불고 분명히 아마 힘든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위해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울컥하게 정말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만 좀 견뎌 주세요. 아셨죠? 예. 아, 뭐 그 첫날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했던 감정이 조금씩 어른들의 행복의 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요, 우리 현님들 김성기 사랑 바보 맞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예. 왜냐하면은 진짜 첫날에는요, 저 무진장 힘든 정도 아니라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요, 진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오히려 배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말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요, 그 울컥한 감정은요 어떻게 제가 감사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회원님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연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 25주년은요, 예, 은혼식이라고 하죠. 예, 사실 오늘이 제 노래 강사 25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기획한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른들께 한 분 한 분 은반지는 선물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 저랑 은혼식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어른들 결혼생활 50년이면 뭐죠? 금혼식이잖아요. 예, 우리 회원님들 오늘 은혼식 했으니까요, 금혼식까지 김성기 노래교실 나와주실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가수 김성기에서 제2의 인생 노래 강사 생활 25년이 됐습니다. 가수 생활보다요, 예, 지금이 더 뿌듯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과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사랑받으면서 정말로 보람이 느껴져요. 저는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예, 90살까지 해먹고 싶어요. 예, 송혜 선생님도 90살 넘게 이렇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노래교실계 송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예. 자, 우리 모든 힘듦도 오늘 확실하게 신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했으니요, 예, 우리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제 데뷔곡입니다. 바다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